네, 안녕하세요. 윤회 주식회사 대표 노임찬입니다.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오신 옷이 새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중고 옷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새 옷. 아마 이제 새로 만든 옷을 내가 샀기 때문에 새 옷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미 내가 입었기 때문에 중고 옷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새로 만든 옷과 중고 옷의 인식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옷의 시대를 연다라는 관점으로 순환 패션 플랫폼 민트 컬렉션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섹터는 패션과 ESG고요. 케어 아이디 솔루션을 기반으로 생산, 유통, 회수, 재판매, 밸류체인에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대문구 소속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각종 소셜 벤처 쪽에 육성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지금 3년 정도 된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 단계는 한투 AC랑 미스크 투자를 받으면서 지금 프리 A 단계에 와 있고요. 오늘 얘기하기에 앞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패션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최근에는 이제 뭐 KBS에도 뭐 방영이 될 정도로 이 옷들이 만들고 있는 생태계 오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패션 산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위 산업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에서도 이제 규제가 확정시 되고 있고요. 그 맥킨지 보고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 변화 협정 목표인 1.5도씨의 제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패션 산업에서 다섯 벌중한 벌이 순환 비즈니스를 통해 유통되어야 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패션 산업을 들여다보면은 그 패스트 패션 산업과 패션 산업은 사실 동일한 구조예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과잉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2차 시장 정도로 들어가면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하지 않고 이제 악성 재고로 보관을 하다가 매년 이렇게 분기별로 몇십만 벌씩 태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70% 정도가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유로 이제 가치를 다하지 못한 채 사라져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안 입는 옷들은 이제 의류 수거함이나 기부단체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옷들이 잘 유통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 옷들의 95%가 다시 매칭이 되지 않고 소각 폐기되거나 제3국에 수출돼서 환경오염을 만들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중고 옷 소비한 분들이 대부분 없으실 것 같은데, 이 옷들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그 옷들을 선호하는 분들한테 매칭시켜서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때 쉽게 비유하는 게 식품 산업을 비유를 하는데, 식품 구매하실 때그 뒤에 다 전성분 표기가 돼 있잖아요. 생산 공급망 전체, 뭐 원재료, 원자재는 어디서 소싱을 했고 어떻게 가공을 했고 어디서 생산했고 가공 담당자 누구고 유통기한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지가 될수 있는 수준이 돼야 식품이 정식으로 유통이 되는 구조인데, 패션은 그렇지가 않죠. 케어라벨에 그냥 혼용률만 단순히 기재가 돼 있고 메이드 인 어느 국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뒷단에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패션 산업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던 게 패스트 패션 산업이라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비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이제 보면은 옷이 좀 괜찮고 예쁜데 싸다 혹은 비싸다 뭐 이렇게 판단 기준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게 만약에 투명하게 오픈이 됐을 때 29,000원짜리 티셔츠인데 알고 보니 뒷단에서는 그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거나 인권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알면서도 내가 싸다고 29,000원짜리 옷을 살까?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오픈이 됐을 때는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되게 투명하게 오픈이 되는 이렇게 먼저 나서서 큰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규제가 어떤 식으로 되냐,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긴 하나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옷을 만들면서 생산하는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발생돼? 유통 단계에서 얼마나 발생돼? 너네 폐기하는 옷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라서, 앞으로는 이제 브랜드들이 이 전체 공급망에 대한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걸 고지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는 이게 25년, 30년 단위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선언이 아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정 잘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특히나 뭐 대기업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움직이기는 있지만 작은 브랜드들은 아직 인식을 못하는 수준에 있고 네, 현재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까지 제가 어떤 창업 동기가 있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제 저 친형이 있는데 저희 형이 저보다 체구도 크고 이렇게 멋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비교를 당하기도 했었는데 여튼 제가 옷을 항상 그래서 물려 입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형의 옷이니까 그리고 저도 당연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금방 클 테니까 옷을 안 사주시고 물려 입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최초의 중고 오류라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입견이 좀 덜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중학교 때 그 친한 친구가 어떤 반스 바람막이 자켓을 입고 왔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거를 어디서 구했냐 나 이거 사고 싶다 했는데 막 못 구한다 이거 우리 친형이 산 거다 해서 제가 계속 쫄라가지고 그럼 내가 친형한테 말해봐서 이거를 팔 테니까 너가 사라 이래서 제가 정상가 대비 한 5-60% 가격에 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 중고 오류라는 경험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남이 입던 옷이나 헌옷이라는 인식을 좀 안 갖게 됐던 게 어떤 시작점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의 옷을 물려 입으면서 제가 좀 욕망이 뒤틀려서 제가 꼭 맞는 옷을 입고 싶다라는 그게 되게 커져서 옷에 대한 집착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막 학원비 주시면 그때 봉투에 담아주셨었는데 그거 몰래 쇼핑하기도 하고 그러다 혼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옷을 너무 좋아했어서 옷을 좀 많이 입고 싶다. 근데 옷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어떻게 벌지? 해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여행 가라고 한 50만 원 정도를 이제 뭐 견문을 넓히라라고 주신 돈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중고 오류를 매입을 해서 팔기 시작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미니홈피랑 그 카페 다음 카페 스토어라는 게 있었어요. 사업자 없이도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8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거 장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옷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별의별 옷들 다 입어봤습니다. 맨날 다른 옷들 입기라는 저 스스로의 챌린지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집화장이라는 곳도 막 옷을 구하다 보니 팔만한 옷들을 온 무덤에서 제가 골라다가 팔고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거쳐가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제 태도도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 시절에 저에게는 자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생각을 했고 누구나 옷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인식으로부터만 조금 벗어나면 옷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좀 확장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업을 통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만든 옷과 중고 옷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옷의 관점으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수거해서 재판매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사를 했을 때 한계라고 느꼈던 게 옷들이 다 단벌 상품이다 보니까 원래 기존 쇼핑몰들은 그 옷을 사진을 찍고 사이즈별로 올려놓고 수량만 넣고 주문 들어오면 보내면 되는데 이건 다 단벌이니까 다 찍고 치수 측정하고 뭐 다 검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예비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땐 제가 생각한 시스템은 도축장 시스템이랑 비슷했어요. 옷을 수거를 하면 분류해서 걸어서 자동으로 컨디셔닝하고 찍고 그래서 바로 온라인에 상품화시키고 이런 아이디어로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려 했으나 좀 많이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매칭이 좀 잘 안 돼서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검증을 했는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들은 있었고 옷들도 진짜 잘 팔긴 했으나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 만큼 저희가 너무 힘들고 멤버들도 너무 이제 갈아넣다 보니 체력적인 한계도 있었고 그러면 이거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냐 이거 가지고 그런 지표를 만들기에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튼 초기 단계에서
뭐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예산으로 뭔가를 해야 됐고, 그래서 처음에 한 챌린지가 바로 이건데 마케팅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가장 잘 입었던 옷들을 옷장에서 꺼내서 스타일링을 다시 해보자라는 캠페인을 해서 한 200분 정도가 초기에 참여해 주시면서 좀 스타트치고는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고, 저희가 그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라는 데를 나가면서 중고 옷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좀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입어보게 할까 해서 저희가 가진 옷들 중에 좀 독특한 옷들만 모아가지고 어글리드레서 컨테스트라는 걸 열어서 옷들을 입고 이제 뭐 약간의 보상을 해드리는 걸로 하니 진짜 부스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했었고, 그 옆 부스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은 옷 기네스북 챌린지라는 컨셉으로 이 옷에 최대한 많은 옷을 입혀보자. 그러니까 옷의 생애 주기를 연장한다는 관점은 사람이 많이 입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입생로랑 빈티지 자켓을 디지털 프린팅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카이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등재를 시키진 못했지만 그 절차상의 그 무지함이 있어서 못했지만 어쨌든 재밌게 했었던 경험이 있고, 요건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했던 세상에서 가장 긴 청바지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옷들 중에 좀 오염이나 하자 때문에 팔지 못하는 수준의 청바지들을 다 조각내서 그 이렇게 사람들이 저희 행사에 참여하시면 하나씩 붙이면서 마치 그 용산 저기 남산타워에 그 자물쇠 걸듯이 다 이제 와서 하나씩 뭔가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4미터가 돼서 그걸 화보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했는데, 하지만 이 모델로는 저희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됐고, 그래서 한계점을 발견하고 피벗을 결정을 했는데 그 포인트는 소비자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통된 이후에 이 옷들을 우리가 수거해서 재판매를 하는 그 효율에서는 비유하자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여튼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재판매 가능한 수준의 옷들을 효율적으로 수거해야 된다는 그 소싱에 대한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브랜드로부터 시작해야겠다. 브랜드랑 직접 제휴를 해서 이 옷들이 팔리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회수지를 결정해놓고 이 옷들을 책임질 수 있다면 순차적으로 규모를 키워가면서 우리의 사업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 그래서 그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 재고 문제를 해결해 줄까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칭 3세대 패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패션 아이템의 N차 순환을 지원하는 그 책임지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단계에서 이후의 수거 유통은 이제 C2B2C랑 C2C 모델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제 C2B2C가 아시는 그 헌옷수거함, 그리고 맘카페에서 키로당으로 매입해서 옷 정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엔 스타트업 중에서도 저희가 초기 했던 것처럼 그 키트로 옷을 수거해서 재판매하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는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C2C는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고나라 관계장터 이런 곳들에서 고객들이 직접 거래를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매칭해 주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우리나라 인식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둘 다 자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 리커머스 대비 생산 단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잡았고, 이 거래 과정에서의 그 중고 옷이 어디 출처가 불명확하고 어떤 유통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케어 아이디라는 솔루션이 바로 이제 패션 브랜드를 위한 솔루션이고, 위탁 판매 그리고 케어 라벨, 이 암호화된 코드가 삽입된 케어 라벨을 삽입해 드려서 그거를 생산 단계에서 부착하면 정품 인증을 해드리는 방식, 그리고 이 옷들이 재순환되면서 탄소 회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어차피 옷을 만들 때 그 생산 단계에서 케어 라벨을 붙이는 건 또 의무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라벨을 삽입하면은 기존의 생산 방식 그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뒷단에선 우리가 책임져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었고, 구조는 이제 저희 앱이 이제 그 암호화된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그
그 워터마크를 인식할 수 있는 저희만의 또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만 정품 인증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라벨 안에서 액세스돼서 그 도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소재부터 뭐 생산비 등등등등 해서 저희가 원하는 값을 계속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단계에서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느끼느냐? 뭐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백화점 인근에 린칸, 뭐 세컨스트리트 이런 매장들이 있거든요. 거기들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안 입는 옷 팔고 그리고 백화점 갔는데 이 옷 너무 비싸다. 뭐 하이엔드 계열인데 너무 비싸서 아 좀 아깝다. 돈 쓰기가. 그러면 옆에 이제 린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 5, 60% 가격대에 사고 입다가 또 한 4, 50%에 팔고 막 이게 가능한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패션 브랜드에다가 이제 보상 판매 옵션을 붙여서 저희가 직접 유통도 해요. 유통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10만 원짜리 옷을 사서 입다가 한 3만 원에 다시 우리한테 되팔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그 세이브한 돈으로 옷을 또 저렴하게 구입하는 그런 반복 재구매 효과를 노리고 하고 있고요. 브랜드들은 저희를 통해서 재고 오류들을 많이 순환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상 판매로 들어온 옷들을 중고 오류를 저희가 순환시키면서 ESG 지표들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ESG 지표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브랜드가 보통 그 창고에 다 재고들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시기에 어디에다 팔지를 선택을 못하고 계속 방치가 돼요. 근데 그 옷들을 저희를 통해서 재판매가 됐을 때 1kg의 옷당 3.3kg의 탄소 저감량이 누적된다라는 어떤 방법론을 전문기관이랑 같이 이제 그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새 제품이 팔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티셔츠가 한 벌 만들어지는데 35kg의 탄소 배출량이 발생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옷이 저희한테 회수돼서 재판매가 되면 생산 단계에서 발생된 탄소 배출량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저희가 리포팅을 하는 구조고요.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까지 장기적으로는 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유통 방식 대비 우리 유통 방식을 채택했을 때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대한 근거가 그 신뢰감이 있을 때 그걸 인정해줘서 그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탄소 배출권은 이제 테슬라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그 기름차 대비 전기차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냐. 저희는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브랜드한테 영업을 했을 때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하다가 하는 거 그대로 붙이면 되니까. 근데 너무나도 생소해 하셨고 레퍼런스도 모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중고 옷을 뭔가 그 중고 섹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되게 많으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영업이 처음엔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재고 오류부터 좀 잘 해결해 드릴 거예요. 대신에 잘 팔아 드릴게요. 이미지 훼손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패션 산업을 상중하로 나눠서 세 개의 편집샵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패션샵의 그 타겟은 다르고요. 이제 젊은 여성 때부터 남녀 주로 저희가 최초의 코어 타겟을 패션 트렌드를 좀 앞단에서 리드하는 고객군을 이제 확보를 해야 그래야지 저희가 탑다운으로 갈 수 있고 브랜드를 좀 더 넓게 타겟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뾰족하게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그 연희동에 있는 저희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층과 지하를 같이 쓰고 있고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 그리고 더현대 신촌점에 입점이 돼 있고 지금 신세계랑 등등등 백화점 입점들을 지금 제안을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 패션 브랜드들의 고충은 그래도 내수 시장만 가지고 뭔가 시장 규모를 좀 타겟하기 어려우니 해외 수출을 하고 싶어 하나 그만한 리소스가 안 되셔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동남아랑 중국이랑 유럽 쪽에 그리고 유통 채널들을 좀 확보하면서 그 정품 인증형 K 패션 컨텐츠를
해외에다 유통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쇼룸을 지금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중국도 지금 제가 내일 바로 또 중국에 출장을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좀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유통 쪽도 저희가 좀 책임지면서 관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저희의 흐름인데, 저희가 이거를 그 1년 6개월 뒤에 피벗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피벗을 결정하고 6개월 정도를 그냥 솔루션 어떻게 개발할지 하면서 이제 좀 과감하게 버린 거거든요. 저희는 가진 자원이 없었는데 이거 아니면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6개월을 버리고 작년 9월부터 이 솔루션을 베타 오픈하면서 브랜드들이랑 좀 같이 하게 되면서 갑자기 좀 빠르게 실적을 좀 만들 수 있었고, 고무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이 옷들이 다시 회수가 될까라는 부분들도, 발행량은 크진 않지만 5%대 회수율을 보이면서 또 회수된 옷이 깔리면 바로 팔리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일단 초기 검증은 끝난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다음 단계로 좀 메스한 영역에 있는 브랜드들과 함께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그림들을 만들고 있어서, 현재는 그래도 신세계 오픈 이노베이션에 선정이 되면서 같이 좀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단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통 채널의 어떤 톤 앤 매너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레퍼런스로 좀 가지고 와봤고, 좀 꼬여 있네요. 이게 러브 트레인인데, 러브 트레인은 이제 완전 패션 쪽에서도 빈티지에서도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거나 프리미엄이 붙은 패션 덕후들이 좋아하는 옷들 위주로 저희가 타겟해서 거기다가 케어 아이디라는 그 솔루션을 넣어서 이제 브랜딩 관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MNTC는 이제 디자이너 계열의 브랜드들, 신흥 강자들을 저희가 빠르게 소싱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곳이고, 프로젝트 5는 Y2K, 뭐 X세대 패션 아시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다시 열풍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계열에 맞는 브랜드들을 저희가 같이 제휴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이제 저희 쇼룸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주말마다 좀 자주 행사를 하는 편이라서 이제 관계자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짧게 소개를 드렸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되게 오늘 들으신 얘기가 생소하시면서도 뭔가 재밌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바라는 건 일단 옷이 옷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생태계가 처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집화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막 무작위로 쌓여있는 옷들의 생을 보면서 얼마나 기구한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윤회라는 법인명도 그래서 그 물품의 윤회예요. 그래서 물건들이 버려지거나 방치되지 않고 계속해서 N차 매칭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자. 사람들한테 쓰임받지 못하면 이거는 생명을 잃은 것과 다름없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윤회라는 법인명이 지어졌고, 불교 신자들이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패션 소비를 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중고차처럼 내가 이 옷 샀다가 안 입으면 팔아야지, 어디에? 민트 컬렉션에다가, 이런 인식을 만들 때까지 저희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꿋꿋하게 버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